미국에서 소수 인종에 대해 가르치는 인종학 수업이 도입됐죠. 인종차별 문제를 학교에서부터 극복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EBS 글로벌 뉴스에서 전해드린 첫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이런 수업을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째서인지 60초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인종학 수업을 막는 법안이 4개 주에서 통과됐다. 에듀케이션 위크가 지난 17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교사들이 수업에서 인종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들입니다. 아이다호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주지사들이 법안에 서명까지 마쳤고, 테네시와 아이오와주에서는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군요. 이 법안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주제를 수업에 소개할 수 없는데요. 최소 15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코네티컷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종학 수업을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교과서까지 만든 상태입니다.